카리스마. 나부터.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 돌아온 모양. 줄을 서라는 지아의 아니, 말에. 친구가. 아이고 윤석들 얌전하기도 하네. 어머 기다리는 거 봐. 너희들 많이 먹으라. 언니가 부르게. 아니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기만 해도 고마울 나이에. 아이고 기니 때마다 개들의 식사 당번을 도맡아고 있다는 지아. 아유 게다가. 젤리 일로 와. 욕 죽은 젤리 먹어. 혹시라도 굶는 녀석이 생길까 싶어 옆에서 지키고 섰다가 세심하게 먹이를 챙겨주는 모습이야. 진짜 지아 선생님 최고다 최고야. 아유 최고야. 흘리지 말고 먹어. 세상에 웬일이야. 야야야야 지아 선생님이 흘리지 말라 했잖아. 딱 먹어. 이게 뭐야. 말도 잘 됐네 진짜. 열심히 밥 먹는 모습에. 아이고 최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지아. 이게 할아버지한테 이거 배웠나 보다. 말투가 구수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아가 5살인데 강아지를 이뻐하고 잘 돌봐주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네, 지아가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우리는 가르친 건 없어요. 가르친 건 없어요. 뭐 그런 수준. 스스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이 정서 하면 뭘 해야 될지 아는 것 같아요. 맞아. 자기가 배고파서 밥 먹으면 애들도 밥 줘야 되고 졸리면 애들 재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놀고 싶으면 이제 데리고 나와서 놀아야 되고. 아기 때부터 많은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해왔다는 지아. 그래서일까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엄마라도 된 양 개들을 보살피기 시작했다고. 기다려. 아이들 간식도 알아서 챙길 만큼 지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데. 그런데 나래 많이 먹었잖아. 이거 줄 거야. 메시만 주만큼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메시가 마음에 걸린지. 안 돼 메시 거지. 아이고 메시의 간식을 따로 챙겨줬건만. 얜 또 왜 이래 얜. 이때 지아의 긴급 호출을 받은 할아버지가 메시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자 판단력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얼른 달려가 다시 간식을 물려주는 지아. 아이고 하고 났는데요. 아이고 윤석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먹기 시작한다. 메시는 왜 따로 줘야 돼요? 10살이니까 애들이 뺏길까 봐. 그래서 메시는 밖에서. 어유 그래 아유. 노견에 접어둔 메시가 치아가 약해지면서 먹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다른 개들한테 간식을 뺏기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치아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데. 어이구 어떻게 그런 것까지. 메시야 빨리 먹어. 아